자, 안녕하십니까. AP 투자 연구소 이세훈 전략 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한국전자 인증이 되겠고요. 코드 번호는 04146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0년 11월 19일 목요일 10시 22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요. 현재 한국전자 인증은 7% 정도의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전에 이 한국전자의 인증에 대한 리뷰를 한번 이렇게 저희 채널을 통해서 해드렸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한두번 정도에서 뭔가 이렇게 이제 채널에서 저희가 리뷰를 한번 해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급등 나오는 종목이 아니니까 조회수나 이런 부분들이 한 200회 정도, 뭐, 한 3주 전, 2주 전, 뭐, 이때 이제 리뷰를 좀 해드렸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뭐, 조회수 자체는 많이 없지만, 리뷰를 이전에 한번 해드렸던 종목이고요. 이 종목을 리뷰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결과적으로 이 종목이 이전에 올라갔었던 이런 한국 전자 인증이 올라갔었던 이슈가 공인인증서 폐지 효과 때문에 올라갔던 부분인데, 과연 이 재료가 소멸됐느냐, 아직 살아있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수급적으로 또는 재료적으로 조금 한번 살펴봤던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공인인증서 폐지 관련해서는 재료는 12월 10일까지는 살아있다라고 저는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12월 10일부터 공식적으로 이제 공인인증서가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설 인증 업체들이 좀 수혜가 될수 있다. 그래서 인증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전자 인증이 좀 수혜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재료적인 부분들은 일단은 12월 10일까지는 좀 살아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동시에 이 종목의 수급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분석을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종목이 사실 시장이 좋다고 가는 종목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다고 뭐 시장이 안 좋다고 떨어지는 종목도 아니에요. 시장이 나빠도 갈수 있고, 좋아도 떨어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의 시가총액을 잘 보시면 한 1,500억 정도밖에 하지 않는 이런 이제 소형주죠. 네, 소형주다 보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이런 종목에는 외인들 또는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중소형 스몰캡 관련 스몰캡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딱히 이런 종목에 대한 증권사 보고서나 뭐 분석 보고서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한번 리뷰를 해드렸었는데, 참고로 이런 종목에 들어오는 투신들의 매매 형태를 보셔도 하루 이상 머물지를 않는 거의 단기 매매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여기서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진짜 외국인이냐, 검은 머리 외국인이냐라고 했을 때 아마 검은 머리 외국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정상적인 범주에서는 투신과 외국인들이 잡아갈 수 있는 종목은 아니고요. 뭐 들어온다 하더라도 급등을 이용해서 단타 정도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주가 급등이 나오는 거를 편승해서 뭐 단타나 이런 것들을 좀 하는 그런 종목인 거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딱히 외인들, 투신들, 뭐 기관들의 수급에서 포인트를 찾아볼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거래량 분석이 좀 선행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이전에 설명을 드리면서 이런 이제 한번 정도의 강한 상승 이후에 보통 주가가 두 가지 흐름으로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번 올려놓고, 이렇게 올려놓고요. 여기서 놀아요. 고점에서. 그러다가 그냥 다이렉트로 또 날아가는 종목이 있고, 아니면 올려놓고 한번 쭉 빼서 옆으로 기다가 다시 흐름을 만들어내는 종목이 있어요. 그랬을 때 보통 이제 한국전자 인증은 후자의 흐름에 좀 가깝죠. 올려놓고 쭉뺀 다음에 한번 이제 흐름을 만들어가는. 보통 이 흐름을 만들어갈 때 하나의 큰 박스권을 만듭니다. 예, 그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가두리 양식이라 그러죠.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이런 흐름들을 통해서 뭐 세력들이 좀 저가에서 매집을 한다거나 이런 이제 행위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주가를 올리면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단가가 높아요. 근데 이제 주가를 떨어뜨리면서 개인들의 손절을 유발시키고 그 물량들을 뭐 받아간다거나 그러면서 이제 단가가 좀 낮아지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건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12월 10일 전까지는 이 종목의 재료가 살아있고 얼마든지 주가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동시에 이 종목에서 들어오는 수급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전체적으로 이전에 이런 거래량들을 한번 잘 보시게 되면 매수의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양봉에서의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많이 터졌죠.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고 이후에 터지는 거래량들도 양봉에서 거래량이 음봉에서의 거래량을 압도할 정도로 상당히 좀 많이 터졌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매수의 거래량, 즉 매집의 흔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거래량이 터지는데 뭐 거의 이전에 터졌던 거래량에 비해서 보면 조족지열이죠. 예, 조족지열이기 때문에 뭐 하나에 올라가다 좀 떨어지다 올라가다 떨어지다 하면서 계속 파동을 주고 있지만 거래량적인 측면에서는 뭐 크게 의미를 둘 만큼의 흐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아 이거 올라가다가 좀 빠진다고 해서 뭐 세력들이 터나 이런 것들도 아니고 그냥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냥 과정 속에서 나오는 단순한 상승과 하락 속에서 발생하는 거래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의 재료는 12월 10일까지는 살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탄력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이 19일이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어요. 11월 19일인데 이제 뭐 해봐야 기껏 해봐야 뭐한 20일 남았나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거래일로 따지면 더 얼마 안 남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 종목이 상승할 수 있는 이유, 재료 충분히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한 7,700원대, 7,750원대 이런 자리가 한번 정도는 좀 비중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는 여기서는 한번 정도 수익 실현이나 뭐 부분적으로 좀 비중 조절이나 이런 것들을 해놓고 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이걸 이제 돌파하게 되면 그 상황에 맞춰서 목표가나 이런 것들을 좀 높여보는 이런 전략 속에서 이 종목을 좀 보유해서 갈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급도 좋고 전체적인 흐름상 이제 정배열, 역배열에 있던 흐름을 정배열로 돌려놓고 나서 쉬어가는 흐름 속에서 재료도 뭐 12월 10일까지는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이고 시장에서 한번 정도 이 공인인증서 폐지 관련주 쪽으로 뭔가 이제 좀 재평가하는 흐름이나 수급적인 부분들이 또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모습들이 나온다면은 지금보다도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또 크게 좀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죠. 그래서 이전에 한 5,500원, 5,000원 정도는 주가를 이제 저가에서 좀 잡아갈 수 있는 자리고 반대로 올라갔을 때는 한 7,700원 정도를 전후로 해서 비중을 좀 줄이면서 수익을 좀 챙겨야 되는 자리라고 보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게 된다면 기술적으로는 7,700원 근처에서 한번 비중을 살짝 줄여주고 나머지로 추가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목표가를 좀 높여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자, 앞으로도 한국전자 인증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요. 계속해서 영상을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이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과 함께 실시간 브리핑을 댓글로써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3분에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라는 부분들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도 댓글로써 이렇게 장중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추천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 있고요. 주가가 상승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장중 리딩을 이어서 해드리고 있고 반대로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로서 손절 리딩이나 이런 부분들을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은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